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고전 게임 탐방은 주마 디럭스입니다. PDA로 캐주얼 게임을 내던 파켓 게임즈가 아이폰용으로 출시해 화제가 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게임입니다. 엄청난 성공에 수많은 콘솔 업체가 러브콜을 보냈고 가장 많은 돈을 부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식을 차지했죠. 게임은 간단합니다. 밀려오는 구슬을 개구리로 조준해 3개씩 맞추면 깨지는 식인데 중독성이 쩝니다. 테트리스처럼 조이는 재미에 뿌옇뿌옇 특유의 설계의 맛, 거기에 아주 쉬운 조작이 인상적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360과 PC로 이식해 출시했고 반응은 더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완전 빙고였죠. 주마 디럭스는 아이폰 버전의 그래픽 향상과 조작 개선 그리고 전체적 볼륨을 증대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워낙 잘 팔려서 나중에 웃으며 경쟁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로 이식해 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표절 이슈가 나오면서 잠깐 논란이 됐죠. 1998년에 나온 퓨즈 루프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그 회사는 2006년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냈고 실패합니다. 주마는 지금도 아류작을 내고 신작들을 선보이며 타일 매칭 퍼즐 게임 시장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클래식한 원초적 재미를 원하면 게임 패스에서 엑스박스 360 버전을 찾아 즐기시면 됩니다. 고화질 버전의 아이폰 버전이나 팟캠의 신작도 모바일로 만날 수 있으니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